누노 향당해 향당해 3번입니다. 군 누나라 임금님일까요? 군소 임금님이 불러서 사 시켰다. 빈 이 빈은 뭐냐면은 손님을 물러나게 할 빈이에요. 물리칠 빈. 손님을 뭐 잘 접대하든 어쨌든 보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. 빈 군소사빈 하면 임금님이 불러서 뭐 사신을 물러나도록 적당히 어떻게 돌아가도록 시키면 색 발, 얼굴 색을, 얼굴 표정을, 뭐, 화난 것처럼 하고, 여, 색발, 여, 야, 얼굴 색을 화난 것처럼 하고, 족, 발을, 곽, 막, 서둘러서 움직이는 거죠. 족, 곽. 족곽, 여, 야.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처럼 하고, 한다. 그 다음에, 읍할 때, 읍소, 여립 마주 서는 곳에서 읍할 때 마주 보면서 읍할 때 좌우수 왼손 오른손을 왼손 오른손 하고 또는 의 전 후, 옷의 앞깃하고 뒷깃을 첨, 착착 포개는 거죠. 왼손, 오른손도 착착 포개고, 옷깃도 착착 포개서 가지런히 단정하게 딱 한다는 거죠. 첨, 여, 야. 딱 자세를 바르게 해서, 그 다음에 추 진 빠르게 나아갈 때는 이 여야 빠르게 나아갈 때는 날개가 달린 것처럼 날개가 달린 것 같았다. 그 다음에 손님이 빈 사신이 퇴 물러나면 필 반드시 복 이제 다시 복자예요. 명 이 명령할 때 명자인데 그러니까 명령에 대해서 다시 이제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걸 복명이라고 해요. 반드시 복명하는데 내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손님이 빈, 획 하나 빠졌네요. 빈, 불, 고.
손님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. 라고 복명을 한대요. 그러니까 뒤돌아본다는 게 뭐 미련이 남거나 그럴 때 하는 행동이겠죠. 그러니까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. 라고 복명을 한다.